공연 죽기가 아니고 그 연각 같은 모션에 저 기술이 좀 너프가 돼가지고 와 방금 마지막 탈을 3초풍을 때려가지고 방이 성공했고요. 퇴세를 막고 뭔가 내밀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카지아가 또 레이지 때 한번 아 이 과학점 넣으면 오 이제부터 시작이죠. 같은 뒤에요. 끝났는데요. 아, 설마 이거 아 이렇게 치면 되게 억울하죠. 오 이거 아직 몰라요. 오 이게 뭐지. 와 저 방패 색깔 변하는 거는 3에 나온 아이템인데 대회 때 보는 건 처음이에요. 메모리 잘해주는 와르라드. 와 이거 오다스프 좀 다 풀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좀 와르라드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두 번 정도 더 뛰어야 돼요. 이거 벽으로 가면 많이 위험하죠. 벽으로 가면 많이 위험해요. 저인지 끝났는데요. 와 이거를 와 로우도 정말 압박이 무서운 캐릭터인데 근데 보합도 좀 미치지 않고 역시 아 이거 막히면 좀 크죠? 아픈데? 아 콤보 아, 그리고 나락이에요. 방금은 정말 개념질 캐였던 게 뭐냐면 와 슬라이딩 보알러브? 보알러브? 보알러브 해버렸습니다. 보알러브 해버렸어요. 19초 만에 기다렸다가 마신 투표라도 안 들어가네. 나라? 나? 꼬악꼬 민경 선수가 카지아 상대법이 너무 우월하게 잘해요. 아 근데 시작 보아코 선수 되게 깔끔하게 와 방금은 되게 와 성광으로 대기가 되게 뒷폼은 하지 않았어. 원먼다 원먼다는 뒷폼 파밍이 있는데 요즘 알리사들 대부분 뒷폼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선수들이 너무 진행이 빨라가지고 다들 대회를 많이 참가해서 그런지 리뷰도 너무 빠르고 속도가 좋아서 포라가 경기력이 너무 빨라. 20%에요 벌써. 20%에 끝났다 그래. 피가 거의 비슷한데 보아코 선수가 좀 더 많아요. 귀엽고 맞아서 거의 비슷한데 와 레드로 쫓아갔지? 나락이 이제 시계방향으로 때리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이탈을 쳐버려가지고 진짜 운이 안 좋게 제벽방이 돼서 못 때렸네. 파트가 많아졌어. 혈관 게임 정말 힘이 살짝 가득 깨기가 뭔가 스트로 피쿡의 느낌이 좀 나요. 데미지는 아마 막 피쿡처럼 세게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살짝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와 이건 좀 데미지 와 이제 한 장 더 뒤태해버리는 투마 선수 지금 11만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뭐지?
진짜 상남자네요. 꿈의 꿈이래. 꿈의 꿈입니다. 75짜리인가? 뭐 쓰다가 지금은 45에서 50까지 내려온 거야. 원래는 70이었어, 70짜리. 90레버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이거 쓰지 말라 했는데 그걸로 쓰고 있어. 와, 레인 드라이브로. 칼 같은 소품도 있어. 아, 나 생겼다. 가자. 발로 밟았고, 돈을 더 주려고. 아, 이거 당기는 썼으면 많았을 텐데. 암대축이 발동이 되려가지고 떨어지었어요. 여기 USB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 해설 소리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레면 안 됩니다. 뭐? 당장에 갑자기 누구야? 너 좌절 같으면 터질 수도 있어 이거. 여기도 IST몰이? IST몰? 아! 동가를 2타 딜레이 카운터 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고압고 선수가 무패 우승을